RTG 오메가3라고 요즘엔 또 그런 게 좋다 그래서. 뭐라고요? RTG 오메가. 사실 오메가3가 시중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. 종류도 다양하고. 근데 오메가3라고 해서 다 같은 종류의 오메가3가 아니어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잘 확인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. 네, 바로 3세대 오메가3인 RTG 오메가3를 확인하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메가3가요. 알이 커갖고 그냥 보통 오메가3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먹으면 이렇게 왜 무슨 비린내 같은 게 나고 막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게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 RTG는 그런 게 안 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지금 윤시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RTG를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. 예, RTG 오메가3. 오메가3는 많이 들어봤는데 RTG 오메가3가 뭐라고 그거는 정말 알고 있는 줄 알았지. 바르미 너 굉장히 좋아요. RTG 오메가3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요? 일단 오메가3가 우리 혈관에 좋잖아요. 그러니까 혈관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에 있는 나쁜 중성지방 수치를 좀 낮춰주고 또 혈관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인데 이 오메가3가 기능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개선한 거예요. 이 RTG 오메가3는요. 일단 순도가 굉장히 높은 천연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생체 이용률과 또 흡수율을 굉장히 높였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. 기존에 이제 다른 세대들의 오메가3들이 있었지만 기존 세대보다 굉장히 많이 가장 진화된 형태의 오메가3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 RTG 오메가3라고 하는 게 결국은 흡수율이 남다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흡수가 되는 경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아까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. 네. 어치가 올라와서 힘들었다. 맞아요. 아이도 크고.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오메가3 캡슐 형태니까요. 네네네. 먹으면 위에서 많이 녹아요.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어치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RTG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장용성 코팅이 돼 있어요. 장용성은 말 그대로 장에서 용해된다라는 거거든요. 네, 코팅을 잘해서 위에서는 제대로 많이 녹지 않고 거의 다 장으로 가서 녹아서 여기서 효과를 보게 되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. 그러면 혈관 건강에도 이로 인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일반 오메가3를 먹었을 때는 위산에 의해서 위에서 용해되는 퍼센트가 70% 정도인데 이 장용성 코팅을 하고 나면 90%가 다 장에서 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. 네.